안녕하세요. 토요일 아침에 행복한 꽃 현아다육이 인사를 드립니다. 여기 보면 다육이들 비가 엄청 왔어요. 밤새 도둑비. 다 젖었습니다. 비가 진짜 비 너무너무 많이 오죠. 그래서 아이들 지금 오늘을 새벽에 비를 맞고 지금 이렇게 해가 뜨려고 이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토요일 날에 아침에 제가 일찍 지금 7시 정도 됐고요. 그리고 인사를 드리고 저는 이제 갑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동생들과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려고 이제 떠나기 직전이고요. 오늘은 이렇게 아이들 비 맞았다는 소식 전해 드리면서 오늘의 이야기 이어질게요. 오늘은 행복한 꽃구를 전번에 제가 들려서 데리고 온 마지막 화분입니다. 화분 여러분들 다 아시는 화분이니까요. 재밌게 즐감해 주시면 되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금방 올게요. 와, 비 맞아가지고 이거 봐. 색감 되게 예쁘죠? 다 젖었네. 어제 제가 저기도 안 했어요. 비 온다는 생각은 꿈에도 생각 안 해서 내놓은 거다 젖었네요. 금방 언박싱 볼게요. 오늘 제가 전번에 그 산소에 갔다 오면서 벌초하러 오면서 들렸던 행복한 꽃 그릇, 행복한 꽃꽃 그릇, 행복한 꽃 그릇이죠? 행복한 꽃 그릇이고요. 이렇게 언박싱을 해보려고 이렇게 또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 이 화분은 모두 익숙할 거예요. 이 화분도 왜냐면 이 화분도 그늘이지네. 이것 때문에 이 화분도 우리 소개들 많이 했어요. 그 다육이를 부탁해님도 소개하셨고 우리 스마일 다육 TV님도 소개를 하셨죠. 이 화분은 써니 20종이고요. 해바라기죠. 해바라기 써니. 그래서 이름을 써니라고 붙였나봐요. 그래서 20종이고 사이즈는 작지 않은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20종에 99,000원. 싸죠? 사이즈 한번 볼까요? 저도 이 화분을 다른 분 소개를 하시는데 진짜 손이 근질근질했답니다. 어떻게 보면 보는 죽죽 다 사고 싶어요. 행복한 꽃그릇은 병입니다. 이것도 병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것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사이즈는 제가 볼 때는 모두 크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생각보다 저희가 얘기하는 미니분도 아니고 홈분도 아니고 저희가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화분입니다. 일단 다 풀어서 다시 오겠습니다. 빛한줌두 손에 모아 그대 얼굴 비추니 그대 조용 들리는 미소 띤 그대 자, 이렇게 해서 다 풀었습니다. 풀었고요. 보니까 이렇게 풀어보면서 보니까 이런 디자인이 네 개, 이렇게 사과 색깔별로 네 개예요. 이게 주홍색, 약간 연보라색, 그리고 민트색, 민트, 그리고 이 아이는 그린색. 이렇게. 다 이렇게 이런 색상으로 모양이 이제 네 가지, 다섯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요런 색, 요런 디자인이고요. 옆으로 약간 직사각형, 근데 뭐 완전 직이 아니라 꾸불꾸불 자연스러운 그런 직사각형. 이거는 정사각형, 뭐 이거는 원형. 다리도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소관은 이렇게 생겼고 사이즈는 큼직큼직합니다. 이것도 네 개, 그리고 이렇게 생긴 안으로 좀 좁아지는 이렇게 위로 갈수록 퍼지는 나팔형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디자인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디자인도 있네요. 약간 위로 퍼지는 사각형 모양. 그리고 이거는 특가예요. 특가로 세개만 원에 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제 서비스로 받아왔는데 세 개는 이렇게 세개 이렇게 긴그 목대 있는 다육이 심어도 되고요. 이렇게 관형 식물 아이비나 이런 거 심어도 딱일 것 같아요. 사이즈가 되게 커요. 이게 사이즈가 가볍고 사이즈도 크네요. 세개만 원이면 정말 다이소보다 더싼거 아니에요?
10.5cm 배경 높이가 와 13cm나 되네요. 높이가 13cm 크다. 가볍고 크고 다육이 심어도 되고 관엽 심어. 와 이거는 높이가 15cm 목대가 긴 다육이 심으면 될 것 같아요. 9cm 크죠. 이렇게 이거는 3개 만원이랍니다. 정말 쌉니다. 이런 거는 사이즈 재볼까요? 사각은 거의 9cm 외경입니다. 9cm면 뭐 작지 않은 사이즈입니다. 8cm 높이가 8cm 나오고요. 이런 거는 길이가 뭐 11.5cm고 여기는 좀 작죠. 이쪽은 직사각형이니까 6cm 정도 되고요. 높이도 6cm 이렇게 됩니다. 그게 작지 않은 사이즈예요. 이거 원형은 9cm, 지름이 9cm고 높이도 9cm 크죠. 커요. 포트 두 개나 들어갈 것 같은 사이즈입니다. 이런 것도 높이가 9cm, 외경 9.5cm 크다. 이렇게 크네요. 이렇게 사이즈가 넉넉한 사이즈로 해바라기 써니 해바라기 모양이에요. 높이가 8.5cm, 여기도 마찬가지로 10cm. 거의 9에서 10cm 정도 나오니까요. 그렇게 작지 않은 사이즈예요. 그리고 이 해바라기가 돈을 불러온대요. 부자가 된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이름도 써니라고 붙인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꽃이 해바라기하고 코스모스예요. 저는 그런 꽃이 좋아요. 좀 듣꽃처럼 화려하지 않으면서 좀 순수하게 보이는 꽃. 코스모스는 되게 좋아하는데 지금 필 때 됐죠? 그래서 이거 20종에 99,000원이면 하나에 5,000원도 안 되는 가격이니까 괜찮죠? 제가 바라기하고 저기 창 심어놓은 거 있어요. 저쪽에 다육이하고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화분도 이렇게 소개를 해봤고요. 그리고 풀분을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풀분이 제가 창 큰 거 심을 때는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풀분을 또 가지고 왔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제일 큰 것부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커요. 이렇게 제일 큰 거 대품 창 심으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이거를 5개씩 가져왔어요. 5개씩 2,500원이고요. 6호예요. 6호 2,500원. 엄청 커요. 와, 이게 몇 센치야? 15에서 이렇게 한 20cm가 넘어요. 지름이 이렇게 제일 큰 거 6호는 이렇게 2,500원에 살 수 있고요. 그리고 5호는 1,500원. 5호는 여기 보면 18cm, 15.5cm 다 써있네. 5호는 1,500원이고요. 제가 잠깐만요. 5호에다가 아직 심을 아이가 없네요. 창이 자라기 시작하면 여기 5호에다가 심어주려고 넉넉한 화분 가지고 왔고요. 4호는 1,000원. 15 곱하기 13cm입니다. 1,000원. 가볍고 이게 플라스틱 창가분 여름에 제가 덕을 많이 봤거든요. 지금도 이제 작은 풀분에 심어져 있지만 이렇게 큰 분은 없었어요. 저는 이거보다 좀 작은 사이즈에다가 심어놨는데 제가 그 다이소 화분에 심어졌던 그 헬리아 비슷한 5,000원 창인데요. 이거 여기다 이렇게 딱 심었습니다. 새 아이 심어봤거든요. 너무 좋아요. 가볍고 1,000원 하나에. 사이즈도 엄청 큰데 1,000원입니다. 1,000원이고 이 아이 지금 제가 새 아이를 심어봤어요. 너무 다이소 화분에 그 열어보니까 물이 너무 많이 차있더라고요. 젖어있고 축축해. 그래서 제가 흙을 갈아서 이만큼 그 난석을 채워놓고 이렇게 큰 화분에 키워보려고 여기다가 이렇게 풀분에다가 분갈이를 했습니다. 빠르죠? 먼저 했어요.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4호입니다. 4호. 이건 1,000원짜리 1,000원이고 이제 그 밑으로는 작은 사이즈도 있어요. 보면 3호. 3호는 12 곱하기 11cm에서 800원 싸죠. 사가 이런 것도 창 심기에 딱 좋은 여름에 활용을 해야 되고 또 창을 계속 살 거니까 필요하겠더라고요. 이거는 2호 10 곱하기 10cm. 제가 이런 사이즈를 지금 많이 쓰고 있어요. 저기 보면 사각분에
풀분에 여름에 이 사이즈에 심어서 많이 아이들을 키웠거든요. 아주 잘 커요. 플라스틱도 가볍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1.5호는 400원씩 8.5 곱하기 9cm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1호는 이렇게 300원이네요. 싸네요. 7.5 곱하기 8.3cm 이렇게 작은 창아에 심어도 되고 꼬지한 아이도 여기다 심어도 돼요. 200원. 0.5는 200원씩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어요. 행복한 꽃꿀에서 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가지고 왔거든요. 네,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그 전화로 해서 주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풀분까지 소개를 해봤습니다. 해바라기 모양의 써니 20종. 이 아이는 뭐 여러분들 많이 보셔서 이미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화분을 안 받아봐서 안 받아보기도 했지만 실제로 본 거 처음인데 보니까 생각보다 영상보다 더 이뻤어요. 그래서 제가 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행복한 꽃 써니 언박싱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실까요? 이렇게 봐야 예쁘더라고요. 화분이 풀분이고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봐야 예쁘죠. 그림으로 이렇게 어머머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굴러갈라 이렇게 이렇게 이런 디자인 한번 보세요. 쭉. 궁금하신 점이 많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소개하는 거 보면 저거 사이즈가 뭐고 그림 한번 더 보고 싶다 아니면 모양 한번 더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을 때 한 번씩 보여주면은 궁금증이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그림은 다 같지만 모양은 다 다르다는 거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오늘은 이만 들어갈게요. 지금까지 행복한 꽃 현아 다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